네, 홈앤쇼핑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세요. 10% 즉시 할인에 최대 적립금 10%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12만 원의 적립금 쌓아보시는 릴레이 팡팡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이달에는 갤럭시 G 플립 3에 행운 찬스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베네프 무선 포장기 출발합니다. 네, 자, 이른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슈스트 정세라입니다. 네, 함께하는 게스트 원희경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베네프 진공 무선 청소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선 포장기를 만나시는 무선 날이에요. 무선 포장기입니다. 아니, 저는 네. 청소기만 무선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 포장기도 무선이 나왔어요. 더구나 진공 포장기가 무선으로 나왔어요. 네. 바로 요 제품인데 지난 방송에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네. 난리가 나서 네. 저희가 물량이 없어서 오랜만에 준비된 방송이고요. 오늘은 고객님 놓치지 마세요. 네. 네. 방송에서만 가격을 또 맞춰드리니까 그쵸. 꼭 가격 맞춰서 챙겨가시고요. 아, 요즘 식재료값이 워낙 비쌉니다. 아시죠? 비싸요. 아까 저희도 이제 주부니까 얘기했는데 파 한 단이 얼마고 양파가 얼마고 막 시금치가 얼마고 하는데 저는 어제 청소하면서요. 냉장고 청소하면서 버섯 한 5,000원씩 버렸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죄책감 느껴요. 금방 상해요, 요즘.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잠을 안 볼 순 없고. 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의 숙제가 네. 식자재를 얘를 어떻게 신선하게 끝까지 먹을 것인가. 어떻게 보관하지? 이렇게 자, 상해요.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두시면 물 생기면서 어느 순간 큰 냄새 나면서 상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진공 포장기가 있다면 이렇게 처음 사왔을 때처럼 네. 신선하게 끝까지 보관이 가능하죠. 아,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아우 생선을 샀는데 나 벌써 여기서 냄새 물기가 얼마나 제가 장갑을 꼈어요. 안 끼면 네. 도저히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 나오고요. 그리고 이 형태대로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구울 때 요리할 네. 때 어떻게 또 해동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동도요. 이 상태 이게 진공이기 네. 때문에 이 상태로 중탕도 가능합니다. 네. 자, 보세요. 한 마리 꺼내고 다시 진공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파 요즘 얼마예요? 4,500원도 내려서 이 가격이잖아요. 이거 어떡할 근데 거야. 근데 이게 3분의 1은 다 버려지고 아니, 저는 점점 물러지고 이렇게 써요. 사오자마자 착착착착 씻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깔끔하게 그때그때 네.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고객님. 아니 그게 이게 괜찮죠?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와서 김치 좀 싸주려고 하는데 이 통에다가 들고 가면 이게 네. 가끔씩은 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이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야, 이렇게 하면 안 세요. 통이 안 돌아와요. 고객님이 김치에 차에서 막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뒤집어도 네. 냄새도 안 새고 너무 편하죠. 그래서 국찌개까지도 네? 이렇게 소분해서 밀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기름을 이것도 너무 짜서 괜찮죠? 이제 어머님 보내주시려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진공해가지고 딱 하니까 얘네들이 부딪힐 일도 없고 셀 일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진짜 아이디어가 넘치시더라고요. 네. 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색상이 너무 예뻐요. 핑크색 색상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실 때는 네. 진공 밀봉 이렇게 그냥 버튼만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선이 없다는 거지. 아니 원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뭔가 연결이 이런 게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전선이요. 네. 주방에 소형 가전 너무 많아서 걔네끼리 막 네. 엉키고 난리가 나잖아요. 끈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네, 못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맞아, 끈이 없어요. 무선이니까. 네. 자 핸드폰 충전하시는 단자로 충전만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예쁩니다. 핑크색. 근데 중요한 거. 자 어디서 만들었나요? 자 네. 국내 생산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아 무선이라서 너무 좋아요. 충전해서 쓰시면 되는데 한번 충전하면 1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손으로 그냥 금방 들 수 있는 무게. 830g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필요한데 들고 네. 다니시면서 쓰시면 돼요. 조리대에서 썼다가 저 같은 경우 냉장고 앞에서 썼다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무선인데 힘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생선 두 개 들어가 있는데 네. 자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열선이 있고요. 요 진공팩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뾰족 두 개 올라와 있는 네. 여기에다 선만 딱 맞춰주신 다음에 닫아주세요. 자 딸깍. 자 그 다음에 진공 밀봉 시작합니다. 네. 자 소리가 살짝 나요. 근데 예전처럼 웬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그맣게 소리가 나는데 지금 불이 깜빡이고 있는 동안 그냥 네. 두시면 돼요.
자, 진공 지금 되고 있고요. 중간에 끄시는 게 아니라 네. 알아서 자동으로 얘가 진공 밀봉이 되면 끝났다 하고 불이 딱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 없어요. 무선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네? 이게 이렇게 이야. 지금 보시면은 백화점에서 지금 막 사온 것처럼 진공이 지금 네. 끝내주게 됩니다. 아니, 벌써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진공이 되고 나니까 어머, 이렇게 하면 신선함이 오래가겠어요. 자, 여기 끝났다고 불이 꺼졌어요. 불 꺼졌어요? 자, 그럼 양쪽에 보신 버튼이 딱 있습니다. 네? 꺼내시면은 요게 요렇게. 와. 와. 제대로 됐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냉동실 넣어놓으시면은 정말 신선하게 끝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너무 힘이 진짜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 힘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네.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네. 힘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이게 빈 캔이기 때문에 네. 안쪽에 공기가 있잖아요. 있는 공기를 그냥 다 빼드려요. 진공이니까. 쫙, 아니, 쫙, 이게 쫙, 특히나.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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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오, 오, 오. 따이, 따이, 따이. 체력. 커피캔. 이거 단단해서 이게 과연 찌그러질까 싶었는데 저희는 손 하나 안 대고. 이야, 이게 바로 강력하네. 베네피트죠. 국내 생산 제품이라서 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오. 자, 진짜 여러분 이걸 또 가격을 방송에서만 맞춰가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방송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옆에는 이제 노비아니 같은 거 네. 냉동하실 때 제일 좋아요. 이런 거를 통에다 넣기도 애매한 거야. 먹다가 또 남으면은 또 더 작은 통에 옮겨다고 또 설거지를 맞아.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두 개 꺼내 먹고 잘라서 다시 네. 밀봉하시고 다시 진공 밀봉하시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아니 요 채소도 요 지금 비싼 것들 야 주말에 이대로. 언니가 토마토 버렸대요. 물러서 이렇게 하면 안 물르지 그렇죠. 자, 진짜 여러분 떡이면 채소면 요렇게 밀봉하고 진공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아, 우리 부침가루. 부침가루도 제가 늘 많아가지고. 진공 밀봉이 아니라 밀봉이 돼요. 밀봉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쪼매놓으면 네. 이렇게 보세요. 아~ 가루 막 보이시죠? 냉장고에서 난리 나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여기 넘어지면.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루 날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보시면은 진공 밀봉 말고도 그냥 밀봉, 씰링이라고 그러죠. 네. 가능합니다. 얘는 소리도 안 나요. 이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요 불이 들어오고 있는 동안은 작동이 된다라는 표시로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가 끝나면은 밀봉이 네. 끝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럼 양쪽에 버튼이 있어요. 네. 이걸 딱 눌러주시면 딸까? 얘가 딸깍. 자, 밀봉 끝났어요. 제가 뒤집어 볼게요. 네. 보이시죠? 어머, 안 어머, 어머. 얘랑 지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요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네.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 보통 어머, 바구니에 팬트리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설탕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곤란했지. 그쵸, 그쵸.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과자. 아, 이 과자 좋아하신다고? 아, 저 이 과자 좋아요. 근데, 이 과자 좋아요. 이거 큰 거 사오면은 돈 아끼려고 샀는데, 남으면은 이게 이제 눅눅해지는데,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남은 거 바로 바삭바삭하게. 너무 괜찮죠. 견과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냉장고. 깔끔해져. 무르을 씌운 과일 야채 기본이고요. 자, 요런 닭가슴살도 네. 요거 사온 거 같이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제 견과류도 눅눅해지는 거. 눅진눅진해지지 않게 요렇게. 요렇게 보관하시면은 네. 처음에 막 사왔을 때처럼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온 집안에 그 버려지는 것들이 요렇게 신선하게 보관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무성해요. 그쵸.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캠핑장에도. 그러니까. 친정 엄마네 갈 때 이거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 싸우고. 아, 그것도 좋겠네. 자, 이렇게 여시고요. 네. 자, 보시면은 네. 요 선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맞춰요.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맞추고. 자, 닫아볼까요? 닫아볼까요? 자, 삼겹살부터 얇게 딱딱하고. 자, 진공 밀봉만 누릅니다. 누릅니다. 자, 얘네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삼겹살도 야채도 지금 쭉쭉쭉쭉쭉쭉 신선하게. 공기와 닿는 순간 산화되고 무르고 물 생기거든요. 와. 진공으로 보관하셔야지 얘네가 네. 신선하게 보관이 돼요. 아니 사실 캠핑장 가서 고기를 사기가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집에서 사갖고 가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챙겨가지 싶었는데 이렇게 들고 가면 완전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 상태로 들고 가서 그냥 싸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귀찮으니까 아예 씻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죠. 요거 진공 밀봉이고 이게 얼마나 좋아. 얘는 그냥 밀봉. 네. 이렇게 밀봉해서 자 이제 끓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 됐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들고 가시고 이렇게 채소도 찌개거리 딱 챙겨가시고 너무 괜찮죠? 요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네. 아예 요 지금 진공 포장기까지 딱 네. 챙겨가시면 딱이다. 여러분 남은 것도 보관 잘 해갖고 오실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뭐 진공포장기 써보신 분들이 무선으로 많이들 바꾸시는데 뭐 김이라든가 지금 뭐 건어물, 말린 견과 거, 그리고 이제 곧 네. 김장철인데 고춧가루 신선하게 정말 네. 견과류하고 이런 쪽은 정말 네. 이만한 게 없어요, 고객님. 그렇죠. 자,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네. 많이 계세요. 아니 방송 언제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대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가격을 맞춰드리거든요. 네. 자, 지금 여러분 베네프 진공포장기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거보다 더 싼 가격 없습니다. 자, 오직 방송에서만 지금 앱으로 하시면 79,200원까지 가격 떨어지고요. 정리금까지 챙겨드리는데 네. 오늘 구성도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본체 네? 고객님 무선이에요. 핸드폰도 충전하실 수 있는 케이블 포함한 본체에다가 50장을 더 받으시는 구성도 인기 많습니다. 지금
예쁘잖아요. 요즘 감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기다렸다 구매하시고요. 무선입니다. 네. 그래서 선 꼽고 커피포트 선 뽑았다가 얘 넣었다가 이게 아니라 편하게 그때그때 쓰실 수 있고요. 자, 진공팩 오늘 130장까지 드리는데 네. 쓰시고 남은 거 다시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양파 뺐다가 다시 또 진공밀봉하고 그러니까 너무 쓰임이 좋아요 고객님. 그렇죠. 양파는 이렇게 네. 보관해야지 여러분 오래간대요. 안 물러도 그렇죠. 상하지 않고 그렇죠. 아니 냉장고에서 이게 밀봉이 잘 안 되면요 공기가 통하면 그냥 물러지고 썩기 시작하는데 그쵸. 이게 다 돈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가격까지 맞춰 가실 수 있어요. 자, 지금 구성 1번 하시면 본품의 진공팩 50장 가는 구성 79,200원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구성 2번 하시면 진공팩이 네. 어마어마하게 더 가네요. 130장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는 초특가고요. 무선에 네. 지금 보세요. 베네핏 무선의 진공 포장기 이 가격에 정말 최저가에 도전하는 가격에 찾아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저 집에서 쓰는 모습 찍어왔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집에 이제 아들만 둘다 보니까 네. 고기를 아시죠? 한 트럭씩 먹어요. 한 트럭씩. 아니 근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와야 그쵸? 돼. 그렇죠. 싸게 대용량으로 맞아. 우리 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소분해서 하면 그때그때 고깃집에서 금방 사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냉장고 정리를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버려지는 식재료가 많지는 않은가요? 네. 저희는 식구가 세 식구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 소세지 먹고 나면 소세지. 이대로 그냥 두고 이렇게 냉장고에 두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물러서 또 냄새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상해요, 고객님. 금방 상해요. 그래서 진공하셔야 네. 돼요. 그냥 담아놓는 것도 아니고 네. 진공 이렇게 밀고 공을 해놓으셔야지 네. 얘가 신선하게 끝까지. 그렇죠. 이게 유통기간 예. 지나면 금세 상해요. 아유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거 생선 요즘 굴비가 얼마나 벌써 비싸요. 벌써 물이 막 뚝뚝 저는 장갑 안 끼면 이걸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물 떨어지고 이거 그대로 꽁꽁 있으면은 어떻게 해동해서 먹지 하시는데 짠. 자 요렇게 하시면 냄새도 안 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형 사이즈인데 한 마리 구워요. 잘라서 한 마리 빼고 두 마리 다시 밀봉 진공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좋네. 너무 괜찮죠. 아니 그리고 김이 진짜. 또 이게 눕혀가지고 이게 냉장고에서도 막 부서지고 이러는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야 김도 사온 것 같잖아 고객님. 너무 좋다. 진짜 쓰임이 너무 많아. 쓰다 보면은 네. 어머 이거 진작 있었어야 됐는데 막 이 생각. 어제도 파 버리셨죠. 이게 파가 이게 얼만데? 아우 5,000원씩 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다 버려지고 그렇죠. 다 썼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사자마자 이렇게 두면 버리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김치를 동생한테 좀 싸주려고 딸내미한테 싸주려고 하는데 이런 통 집에 이제 남아나는 것도 없고 여기저기 세고 가다가 엄마 흘렸어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차에다가 실어도 되고 네. 택배 보낼 때도 저는 사골국물 이런 것도 싸서 보낼 수 있을 정도. 사골국물 좋다. 이거 진짜 네. 이것도 이렇게 병 택배 보낼 때 택배 보낼 때 어머 근데 참 보내고 것도 없어서. 받을 것도 많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요게 무선 지금 포장기예요. 진공 포장기인데 컬러 너무 예쁘죠. 핑크색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선이 없어요. 선이. 우리 예전에 선이 뭐가 좀 많았잖아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유, 이게 이런 거 이제 치우세요. 부피가 크죠? 그냥 요거는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제가 들고 외출해도 될 정도로. 아우 이쁘다. 이게 830g밖에 안 되거든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두고 옮겨가면서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자 베네프는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자,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생산이에요. 그리고 무선이고요. 한 번 충전으로 100회 이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게 가벼워서 들고 캠핑장도 가시고 여행도 가신다고 하시는데 자, 얼마나 진공이 잘 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할게요. 생선하고 고기 보관할 때 너무 이게 좋아요. 진짜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시잖아요. 레몬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자 사용법은 간단해요, 고객님. 이 노란색이 열선이고요. 네. 안쪽에 이 진공 팩을 여기 보시면 뾰족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네. 그냥 딱 맞게 넣어주시고 여기를 양쪽에서 닫아주세요. 네. 소리 들리죠? 뗄까? 뗄까? 자 그다음에 진공해서 밀봉해야겠다. 네. 자 진공 밀봉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게 바로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쫙 요 산소 안쪽에 공기가 쫙 빠져야지 신선하게 보관이 돼요. 아니 이러면은 안에서 막 성에 끼고 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맞아요. 수분 날아가는 것도 없고요. 그렇지. 신선함이 꽉 잡히겠네. 그리고 이제 한 마리를 구워요. 네. 먹었어. 그러면 여기 가위로 자르고 다시 진공밀봉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난 거 어떻게 확인하면 아까 여기 빨간 불 들어온 게 불이 꺼지면 네. 다 된 거예요. 그럼 양쪽에 버튼 눌러주시면은 얘가 다 된 거예요. 다 됐네.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요렇게 어머. 뒤집어도. 무슨 백화점에서 금방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귀엽게 대포하니까. 어. 이거 너무. 진짜 이렇게 해서 네. 냉동고 탁탁탁 정리하는 상상을 딱 해봐. 밀키트 같이. 맞아, 맞아. 자, 그리고 무선이니까 혹시 힘이 네. 약하지 않아요? 자, 진공포장기 무선인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거 굉장히 네. 단단한 커피캔. 그리고 이 안쪽에 네. 구멍에서 저희가. 네. 보세요. 안쪽에 있는 공기까지 빼줘야 되니까 얘가 진공이 쫙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한 켤도 네. 남지 않게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무선인데. 아니 그리고 소리가 예전에 썼던 거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소리가 옛날 거는 솔직히 에이! 진공청소기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는 힘이 네. 이렇게 좋은데 소리도 거의 안 나고요. 네. 이거 다 찌그러졌네요. 다 찌그러졌어. 그리고 이제 만두 같은 게 사이즈도 이게 중짜, 이거 대짜 이렇게 네. 다 사이즈별로 드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만두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놔두면 나중에 꺼낼 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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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릇 같은 데 이렇게 넣으면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냉동실에서 뜯으면서 다 터지잖아. 난리 나죠.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단호박도 시즌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고 떡도 이거 떨어지지 않게 네. 이거 팥 다 터지고 그러지 않게 이거 보세요. 오뎅도 쓰고 남은 거 너무 괜찮죠. 자 그리고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하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자, 지금 빨간 색깔 네? 끝났죠? 자, 끝났어요? 만두가 이렇게 모양대로 예쁘게 아이고야. 먹을 때 요거 이렇게 한 끼에 한 줄 네. 먹고 한 줄 자르고 또 하고 한 줄. 너무 괜찮아. 엄마가 만들어주신 손만두 이렇게 그러니까. 귀하게 귀가 하나를 버리지 않고 잘 드실 수 있고요. 네. 자 우리 냉장고에 보면 가루가 진짜 많아요. 가루가 이제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는 어디 밀가루. 담아놔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아유, 이걸 묶어놨는데 묶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어머 얘는 진공밀봉이 되나? 얘 같은 경우는 고객님 밀봉이 있어 실링이 있어서 이것도 네. 요 가이드라인에 그냥 맞춰주신 다음에 한번 깔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네. 밀봉. 얘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서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는 동안 되고 있는 거야. 진짜 이 밀봉 기능까지 네. 있어서 너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 지금 불 들어온 거 보시죠?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머, 끝났어. 어머, 이게 된 거야? 싶으시죠? 된 거예요? 자, 보이세요? 된 거야? 싶으신데, 보이시죠? 나오는 거 없네요. 이 밀봉 기능까지 요대로 밀봉 여러분 차곡차곡 보관하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네. 넣어놓는 거죠. 너무 괜찮아요. 진짜 여기 설탕도 진짜 많이 흘러가지고 아니 근데 얘는 산소 닿으면 이게 다 굳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슬보슬 너무 괜찮죠. 그 애들 좋아하는 과자도 이렇게 보관하니까 끝까지 바삭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보관할 수 있는 건 진짜 무궁무진하죠. 지금 저는 이거 깜짝 놀랐다. 아주 기대가 세볼 이게 국수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거 해보려고. 네. 자 그리고 과일 야채는 기본이에요. 물르지 않게 물 안 생기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너무 좋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육류라든지 네. 닭가슴살 꼭 사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눅눅해지시기 쉬운 견과류 이런 것도 꼭 해보세요. 이렇게 소형 사이즈. 버너물도 이렇게. 소형 사이즈. 아오. 저 이렇게 싸가지고 나와서 이거 뜯어가지고 네. 바로 고객님 차에서 간식처럼 먹어도 돼요. 네. 아니 진짜 너무 편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캠핑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고기 따로 뭐 야채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씻어야 되고 막 손질해야 되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선이니까 가벼워. 그냥 바로 꺼냈네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손에서 미끄러지네 막.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보시면 가이드라인에 맞추시고 그냥 고객님은 채소 넣었어요. 자, 넣었어요. 딸까? 자 여기는 자 저는 고기 넣을게요. 갈비 이렇게 해서 맞췄던 넣고 이거 들고 갈 거고요. 딸깍. 자 진공밀봉만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 하나만. 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진공이 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예요. 카메라로 보이죠, 고객님? 순식간에 돼.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씻기 귀찮으니까 버섯. 이렇게 버섯 같은 먹어야지, 거. 이거. 그리고 더 좋은 게 이게 이제 진공 밀봉이고 얘는 밀봉. 채소는 이대로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대로 갖고 와서 뜯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너무 김치도 괜찮죠? 그냥 이대로 들고 가고 찌개거리도. 찌개거리 확
야, 야 이게 밀키트지. 이건 캠핑용으로도 좋지만 이제 주말에 만들어가지고 평일에 먹을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워킹맘들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먹는 거죠. 네. 밀키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수사권 동안 다 됐어. 그 사이에 끝났어요. 자, 이쪽에 혹시 여기 밀키트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인님 보세요. 보세요. 무선인데 힘이 이렇게 붙고 순식간에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거 무슨 선물 세트 들어온 것 같아요. 명절에. 그치, 그치. 이런 느낌이지. 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담아서 우리 캠핑 떠날게요. 야.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지. 챙겨가지고 떠날게요.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자, 베네프 오늘 무선 포장기를 만나시는데. 무선 포장기라 너무 좋으실 거고 활용도 이렇게 좋습니다. 뭐 건어물이라든가 견과라든가 고춧가루 저는 요즘 나오는 은행 대추잣 이런 거 보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별로 대형, 중형, 소형 다 필요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무선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무선이에요. 손이 많이 가고 많이 쓰게 돼요. 자 지금 베네프 무선 진공 포장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 비교가 바로 되실 겁니다. 자, 이보다 더 싼 곳이 있나요? 자, 오직 방송에서만 앱으로 하시면 7만원대, 79,200원에 맞춰드리고 최대 적립금 10%까지 또 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 구성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방송 저희가 딱 한번 보여드렸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총 130장을 받으실 수 있는 구성 2번, 인기 구성으로 하세요. 얘는 있을 때 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충전기 요거 핸드폰, 같이 호환되어 있는 케이블도 다 드려요. 그쵸. 무선으로 편하게 쓰세요. 중요한 건 방송에서만 이 구성을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많이들 전화하셨대요. 언제 방송해요? 자, 드디어 오늘 합니다. 네. 자, 시간 28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 가격 맞춰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지금 선택하시죠. 네,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한숨 나온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래요. 아니,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명절에 부모님이 싸주신 음식부터 해서 김치며 아니 뭐 채소, 고기, 생선 다 봉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참 끝까지 먹겠다고 잘 담아놔도 비닐팩에 담아놔도 그릇에 담아놔도 약간하게 꼭 마지막쯤 가면은 얘가 물르고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공기랑 만나니까. 그렇죠. 이거를 밀봉을 잘하고 진공을 잘해놓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진공이 너무 쉬워요. 심지어 무선이라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쓸 수 있어서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미 써보신 분들이 뭐 난리 났어요. 냉장고에서 식재료 찾기도 편하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겠네요. 물러서 이렇게 질질 흐르는 거 없고 자 일반 비닐백까지 밀봉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드리는 진공팩 말고도 일반 과자 봉지라든지 아니면 비닐팩 있잖아요. 설탕 봉지라든지 밀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진공팩 같은 경우도 대중소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료 사이즈에 맞춰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충전을 하면 몇 회까지 쓸 수 있어요? 저희가 테스트 결과 최소 100회 이상. 그러니까 최소 100회니까 집에서 쓰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동안 충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너무 좋다. 편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캠핑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집에서 재료 준비해서 갈 때도 좋지만 나가서도 남은 재료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정리해갖고 들고 오기가 좋은 거죠. 그쵸. 고기 굽다 꼭 남아요. 맞아요. 그거 나중에 이제 상하니까 어차피 차에 싣고 가야 되니까 버리고 오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진공을 하니까. 야채도 진공해서, 김치도 진공해서. 네. 그리고 이 진공의 힘이 무선인데 이렇게 강력해요. 캔 찌그러지는 거 보셨죠? 네. 우와, 쫙!
진짜 공기 한 톨 남기 없이 쫙 빨아들입니다. 네, 이 베네프가요. 네. 지금 이제 브랜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진공에 관해서는 강자다. 진공 블렌더 아시죠? 홈앤쇼핑 1등 진공 블렌더도 제이월드 같은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진공 기술력이 남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이제 베네프 브랜드로 지금 이게 무선이 나왔으니까 신상이에요. 얼마나 진짜 좋을까? 최신상입니다. 자, 2021년 올해 8월에 출시된 최신상으로 네. 만나시는 거고요. 뭐 밀봉력, 뭐 지금 진공력 여러분 믿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 냉장고에 우리가 이렇게 밀봉하고 진공할 게 굉장히 많아요. 동치미 엄마가 싸주셨는데 이거 끝까지 먹고 싶은데 네. 이렇게 밀봉하셨다가 잘 김치냉장고에 넣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시면 금방 막 꺼낸 것 같은 그 새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가루 종류 있잖아요. 설탕도 저희가 조그만한 거 안 쓰잖아요. 큰 설탕, 소금, 거기다 뭐 후춧가루,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다 밀봉해서 쓰시고 신선하게 보관하셔야 되는 거는 진공 밀봉. 대파, 양파, 뭐 육류 이런 거 기본이에요. 네. 아니 진짜 삼겹살 남았을 때 연어 이거 한 조각 남았을 때 소세지 조금 남았을 때 아니 비싼 재료들을 참 끝까지 먹기가 어려운 게 늘 아쉬웠는데 네. 여러분 자 오늘 베네프 무선 진공 포장기를 만나시면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더 아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 한 달에 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드리고 있거든요. 자 구성 1번은 지금 본품에 진공 50장 가는 구성 방송에서만 79,200원이고요.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가격은 가격 물론이고 적립금까지 챙겨가시고 지금 구성 2번이 인기예요. 야 진공팩이 130장까지 늘어나는데 자 오늘 홈앤쇼핑 오시면 방송에 오시면 무려 2,520원 혜택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 시간 네. 23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오, 막 일어나셨나 봐요. 지금 이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쓰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자 마음껏 써보시고 여러분 아 그때 내가 그 방송 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네. 드실 겁니다. 디자인 예쁘죠. 무선이라 편하죠. 진공력 강력하죠. 진공만 되는 게 아니라 밀봉도 돼서 남은 과자라든가 뭐 밀가루, 그쵸. 부침가루, 설탕 이런 거 보관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시간 23분 안에만 이 혜택 드릴게요. 지금 구성 2번이 압도적으로 주문이 안 쓰. 진공팩 130장 가져가시면서 97,000원대로 그리고 무이자 6개월까지 있으니까 한 달에 만 원대로 나눠내시기 바랍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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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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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만 나 사랑을 이루니 아 손가락 같은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한 사람을 왜 찾았나 아 뜨거운 빛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아 당신은 내 거예요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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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가져다 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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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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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만 나 사랑을 이루니 아 손가락 같이 사람을 왜 찾았나 아 등잔빛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아 네, 양파도 비싸고 파도 비싸고 당근도 비싸고 안 비싼 게 있나요? 요즘 다 가격이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아, 뭐 생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식재료비가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성 2번 하셔서
베네프 무선 포장기, 진공 포장기 가져가시잖아요. 한 달에 16,000원대만 투자를 하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그 이상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버린 버섯이랑 양파랑 그 가격만 생각해봐. 아유, 파프리카랑 토마토 값이 얼만데. 많이 버렸어요. 고기 같은 거 사오실 때 우리가 삼겹살, 지금 이게 목살 뭐 이런 거 한 덩이씩 사오시잖아요. 이제 저렴하게 정육점이나 이런 데 마트에서 사오실 때 그거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정말 끝까지 한 팩 한 팩 막 신선하게 그때 막 사온 것처럼 새 것처럼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봉지 넣었었는데 봉지 넣으면 지들끼리 이 사이에 막 성에도 피고요. 맞아. 수분도 날아가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공으로 먹을 만큼 한 번 먹을 만큼씩만 딱 포장해 놓으면 금방 정육점에 사온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해동만 시켜서 너무 괜찮죠. 바로 구워지면 스테이크 나오는 거고. 요거 들고 캠핑장 가셔도 돼요. 아우 좋네. 아니면 요거 들고 옆집 가서 구워 먹어도 되나? 그리고 진짜. 애들이 조금 이제 크잖아요. 못 찾아 먹어, 못 찾아 먹어. 할 줄은 아는데. 근데 엄마가 냉동실에 고기, 바구니에 고기 1인분 넣어놨으니까 네가 찾아 먹어. 복잡해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도 못 찾아먹는데 애들이나 남편 찾아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국물 흘리지 않게 밀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일단 부피도 적어요. 그릇이 몇 개 들어가면 냉장고, 냉동고 그냥 찾아놔. 얘는 얇게 진공 포장해 놓으시면 착착착착 책꽂이 꽂듯이 착착착착 진짜 넓게 공간 활용도 됩니다. 네, 캠핑 가실 때 정말 활용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막 김치 국물 막 흐르고 그리고 채소 고기 이거 막 봉지 채 넣으면 또 물 흐르고 상하고 공기랑 만나니까 신선함이 훨씬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자, 베네프 진공 포장기가 있는 집과 없는 집. 네. 그냥 완전 바로 비교되네요. 자,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냉장고 앞에서 바로 진공 포장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무선이거든요. 사실 저도 큰 거 옛날 거 있어요. 그거 말고 요즘 슬림하고 예쁜 무선으로. 아니, 그쵸? 요즘 저기 진공 청소기 무선으로 다들 바꾸시잖아요. 옛날에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썼나 그거 몰라. 어떻게 너들너들 끌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지. 근데 이게 무선 진공 청소기랑 일반 유선 진공 청소기랑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가격까지 맞춰드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무선이고 이렇게 힘이 좋고 한 번 충전하시면 100회 이상 쓸 수 있는 무선 제품을 이 가격에 이 가격에 그래서 홈앤 쇼핑밖에 이 가격이 안 돼요. 그게 다른 TV 홈 쇼핑 채널 많습니다만 단독으로 보실 수 있는 혜택과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채널 넘기다가 들어오신 분들 오늘 가져가시는 제품은요 무선 진공 포장기예요. 무선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오직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본품의 진공팩 50장 구성이 79,200원 무이자 4개월 혜택이 있고요. 자, 2만 원만 추가하시면 130장을 가져가시는 구성이 있어요.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고객님. 자, 그런데 한 달에 16,000원대. 만 원대예요, 고객님. 그런데 이제 계산을 착 해보니까 오늘 방송에 오시면은 고객님이 받는 최대 혜택 가격이요. 2만 520원. 야. 걸어가신 거예요. 2만 520원. 그러니까 홈앤쇼핑에 이 혜택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언제 방송해요? 언제 방송해?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쁘기도 하지만 무선이고요. 진공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가격만 아껴도 한 달에 이 금액 이상 아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놓치지 마시고요. 시간 16분 안에 가격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 15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 자, 오늘 베네프 무선 진공 포장기를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가격 맞춰드리는 네. 건 기본이고요. 저는 가격을 떠나서 네. 이걸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뭐, 저희 집이 이래요. 먹다 남은 햄, 이렇게 보관하면 네. 이 안에서 상하고 무르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아우, 요렇게. 아유. 여기 이제 중간 사이즈인데 네. 진공 포장한 거거든요. 네. 정말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 정도 먹고 반 자르고 다시 진공 밀봉하시고 너무 괜찮죠. 그럼 신선하게 오래 먹겠네. 끝까지. 아니 지금 다 봉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시커먼 봉지. 아유. 네. 아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냉동하실 때 고기. 고기. 야 고기 이거 진짜. 이대로 냉동하면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녹이지도 못한 얘는 얘 상태로 진공이잖아요. 네. 물에 넣어서 요거 해동도 가능하고요. 한 줄씩 드셔도 네. 되고 이게 괜찮은 거죠. 아니 생선도 이렇게 보관하시면 냄새나고 비싼 거 명절에 들어온 거 여러분 이렇게 보관하세요. 백화점에서 산 거 같잖아요. 이렇게 한 마리 네. 구워서 먹고 나머지 두 개 다시 밀봉하고 너무 괜찮죠. 파도 이거 비싼데 아니 깜빡 두면 이렇게 그냥 반은 버려진단 말이죠. 근데 그냥 사자마자 이렇게 진공 그쵸? 밀봉 착착착착 정리해주시면 돼요. 씻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잘라서 네.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쓰실 때는 여기 그냥 쭉 찢어서 쓰시면 돼요. 아니 저는 김치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김치가 이제 늘 많은데 좀 나눠 먹으려고 하면 이 통을 꼭 사야 돼. 그리고 이거 안 돌아와. 맞아. 친구 상한다 응상한다고.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한 폭이에요. 대형 사이즈인데 이렇게 한 포기가 들어가는 큰 사이즈까지 해서 이 진공 팩도 네. 대중소 저희가 세 가지 사이즈로 다 맞춰드려요. 네. 네. 자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핑크색이고요. 아니 근데 너무 슬림하잖아요. 슬림하고요. 진짜? 근데 왜 끈이 없어요? 왜 선이 없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거 있어야지. 여기다가 있어야죠, 꼭, 원래는. 꼭 막. 옛날에 저희 네. 진공 포장 방송할 때 여기 연결해서 놓고 아주 난리가 네. 아니었어요. 얘가 없어도 돼요. 전기코드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요대로 무선이니까. 그리고 네. 버튼은 진공 밀봉, 밀봉 요 버튼 두 개만 그냥 알아서 눌러주시면 얘가 그냥 알아서 됩니다. 자, 요렇게 그냥 두시고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곳에서 쓰세요. 식탁 위에서, 뭐 캠핑장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나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생산이라. 또 이제 노하우가 다른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 다르고요. 자, 무선에 한 번 충전하시면 100회 이상 그리고 무게는 830g밖에 안 되니까 진짜 가볍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 소형 네. 가전들이 많아서 부피가 이렇게 작은 게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쏙 넣었다가 핑퐁 끊어듯이 네. 싹 빼가지고 쓰시면 맞아요.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선 같은 거 거기에 넣고요. 보시면 여기에 가이드 라인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진공만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거기 여기 노란 부분이 열선이에요. 자 여기다 꽉 맞춰서 딸깍 소리 딸깍? 나죠? 자 그다음에 진공 밀봉 해주시면 네. 돼요. 자 바로 시작되자마자 지금 공기 쭉쭉쭉쭉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와,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소리도 거의 안 나요. 예전 거는 저희가 웩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합니다. 이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살짝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생선이 굉장히 크고 이래서 이게 진공이 잘 될까 싶은데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색깔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레몬까지 딱 넣어가지고 하니까 완전 밀키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두꺼워진 것 때문에 양쪽에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어머 순식간 지금 보이세요? 이게 내가 집에서 한 거야? 이대로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은 네. 먹을 때 기분이 너무 진짜 냉동실에 좋죠. 탁탁탁 너무 괜찮죠. 그리고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한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 자 얼만큼 진공이 힘이 좋은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공기를 다 빼주셔야지 신선하게 보관했는데 캔이 지금 뚜껑이 열려있어요. 그 안쪽 공기까지 얘가 빼주는 거예요. 안쪽 공기까지 쫙쫙 따이따이따이 뭐 차곡하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오! 무선이 지금 여기 선 없는 거 보이시죠? 네. 무선인데 힘이 이렇게 좋아요. 이야, 이런 강력한 힘으로 진공을 하니까 음식이 신선하게 보관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먹다 남은 떡갈비며 전이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진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야채도 손질해놔서 하고 토마토 진짜 잘 모르잖아. 다이어트 한다고 한 박스 사놨는데 토마토도 떡도 좋은 게 이렇게 해서 냉동해서 요만큼 딱딱 뜯
뜯어서 먹으면 되니까 지들끼리 안 들러붙어. 얼마나 예뻐, 고객님. 진짜 이쁘네요, 이뻐. 고춧가루도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지금 됐어요? 네. 자, 수다돈도 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끝났네요. 떡갈비를. 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거랑 어. 얘를 막 이렇게 해놓은 거랑. 그렇죠, 이거 좋았던 게 먹고 나서 자른 다음에 또, 그냥 또 밀봉, 또 진공.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진공팩을 저 같은 경우 뭐 설거지도 해서 쓰고 계속 쓰고 네. 진공 밀봉도 잘 되는데 그냥 이제 실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루 같은 유 같은 경우는 아, 묶어놔도 자 그래서 밀봉 기능이 있어요. 고객님 네. 밀봉 기능 보시면은 진공 밀봉 있고 밀봉은 뭐냐면 얘를 그냥 가루나 요런 아니면은 이제 국물류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가끔은 얘가 되고 있는 거야 싶어요. 어. 근데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밀봉은 네. 초록색 불이고 진공 밀봉은 빨강색 불이에요. 요거 두 버튼만 아시면 돼요. 자, 어머, 금세 벌써 꺼졌죠? 끝났네요. 끝난 거예요. 소리도 안 나니까 얘 됐을까? 네.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자, 이게 안 새네, 안 새네. 이 상태. 이게 네. 이 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관을 이렇게 샥 하시면 돼요. 네. 어, 너무 괜찮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침가루, 밀가루, 설탕. 설탕 같은 네. 거 설탕 같은 거 굽지가 어, 않잖아. 애들 좋아하는 과자도 그냥 이렇게 밀봉해 가지고 네,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할 때 되게 많네. 이런 것 네. 야, 이런 거 눅눅해지면 김과자 눅눅해지면 맛없다. 일부러 막 지퍼백 사고 그럴 필요 없이 없어요. 그냥 있는 자체 봉지를 밀봉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냉장고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과일, 야채 무르지 않게 신선하게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네.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 보관하셔야 돼요. 이렇게 닭가슴살에 이렇게 파는 것처럼 되잖아요, 고객님. 눅눅해지지 않게 견과류까지 냉장고 정리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싹 해보세요. 네. 자, 지금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없어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들고 다니시면서 네. 요렇게 지금 다 진공하고 밀봉하실 수 있거든요. 뭐 건어물, 지금 다시마도 있고요. 지금 콩도 있고요. 잡곡도 있고요. 지금 황태도 있고요. 저쪽엔 경과도 있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말린 거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올여름에 네. 뭐 한참 말리셨잖아요.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가격을 제가 네. 검색을 해봤더니 와 확실히 지금 홈쇼핑 가격이 좋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만 이 가격을 맞춰드릴게요. 검색해보시고요. 지금 이 가격에 가능한 곳을 찾으세요. 자,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79,200원에 2021년 8월에 출시된 최신상의 베네프 무선 진공 포장기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지금 구성 가격을 또 맞춰드려요. 한 번 더. 진공 포장팩을요, 고객님. 자, 130장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인기 구성. 이게 구성 2번입니다. 인기 구성으로 무조건 하시고요. 저희가 충전, 얘는 무선이에요. 네, 무선이에요. 충전, 뭐 핸드폰 호환됩니다. 충전하실 수 있는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입니다. 네. 정말 찾아보시면 최저가 도전. 이 가격이 없어요. 이렇게 네. 구성이. 요즘 최근에 네. 그 진짜 트렌디한 감성을 그대로 담았고요.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무선입니다. 여러분. 진공 청소기도 무선이면 가격이 몇 배가 올라가는데 그럼요. 자 지금 한 달에 16,000원대로 이 편리한 무선 진공 포장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시간 7분만 남겨드리겠습니다. 무선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베네프 브랜드 확인하셨다면 네. 믿고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시간 6분 안에만 이 가격, 이 구성 맞춰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요 일거리만 왜 이렇게 보여요? 냉장고에 그러니까요. 봉지 있는 물러가는 과일들, 채소들 그리고 여기저기 네 진짜 검은 봉지에 쌓여 있는 고기, 생선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럴 걱정을 붙들어 매실 수 있는 자 진공 포장기 무선으로 베네프 걸로 한번 써보세요, 고객님. 네, 자 네. 무선 진공 포장기는 이제 필수 써보시면. 바로 이런 얘기 나오죠. 일반 비닐백까지 밀봉이 밀봉. 가능하니까 네. 그냥 여러분 지퍼백 봉지 따로 찾으실 필요 없고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밀봉도 가능하고요. 네. 신선하게 진공밀봉해야겠다 하시면 진공밀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쓰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거 AS는 어떡하지?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네. 무상으로 AS 1년도 되고요. 그냥 편하실 때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질의응답 다 해드려요, 고객님. 네. 아마 이제 베네프 하면 진공 포장기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실 텐데 이 제이월드텍이 1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주방 가전으로 2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믿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아니 요즘은 다들 바빠가지고. 처음에 재료를 사왔을 때 그때 소분을 잘하고 그쵸. 그때 밀봉을 진공을 잘해놓잖아요. 네. 그럼 버려지는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파도요 다 잘라가지고 진공 밀봉돼 있는 거 살려면 너무 비싸요. 비싸요. 근데 이제 내가 한 무더기 한 단 사와서 걔를 깔끔하게 진공 밀봉을 하실 수 있는 게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돈을 얼마를 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희영 씨네 집에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둘이잖아요. 저희 똥땡이들 둘이죠. 그러니까 식재료 네. 값이 만만잖아요. 우리 일부러 그래서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사죠. 고기고 채소고 과일이고 한꺼번에 사는데 그걸 박스. 끝까지 맛있게 먹기가 어려웠는데 네. 진공을 하고 밀봉을 제대로 하잖아요. 버려지는 게 없어요. 식재료로 식재료 값이 많이 들기도 많이 들지만 보관 잘못해서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 주말마다 보셨던 분들은 네. 아 저걸 사야겠다. 한 달에 16,000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근데 너무 요긴하게 저도 잘 쓰고 있고 고객님도 잘 쓰실 거예요. 일반 밀봉도 가능하고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게 제대로 밀폐력이 끝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국찌개도 네.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요. 뭐 미역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곰탕 다 집마다 다 똑같이 사골국물 이런 거. 저희 집에는 카레가 그렇게 남아요. 처음은 맛있었는데 맞아. 뒤에 가면은 결국은 버려지고 바닥에 남았던 거. 그러니까 아예 요리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밀봉을 하고 네. 냉동을 하고 진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야, 뭐 반찬가게 갈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그리고 쓰시다가 파 한두 개 빼고 지금같이 진공 밀봉한 다음에 네. 한두 개 뺀 다음에 다시 과일을 자르고 다시 진공 밀봉하고 네. 이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장당 가격 생각하시면 훨씬 가성비 좋은 구성 2번. 지금 2번이 다 그쪽으로 주문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 저희 무선이에요. 네? 무선은 가격이 비쌀 수 있는데 이 가격에 방송에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진공팩 50장의 본품 갖는 구성이 79,200원. 오직 방송에서만 초특가로 가능하고요. 자, 구성 2번 지금 인기 많죠? 자, 지난 방송 때도 구성 2번 난리 났습니다. 130장까지 늘어나요. 130장 포함한 가격이 이 가격. 무이자 6개월까지 들여서 한 달에 만 원대로 쇼핑하실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홈앤쇼핑 단독 방송 단독 구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혜택을 다 모았어요. 자 방송에서만 네. 자 최대 혜택이 무려 2만 520원까지 가능한 시간. 자 이제 1분대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주문하실 시간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나면 이 가격은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괜찮다 먼저 가라 말아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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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좀 주라 말은 마라 잊혀 오지 마라 주라 간주 중에는 피하지 마 흐르라 간주 점프 제발 눌러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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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말고 개인 카드 셔셔셔 네, 진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맞아. 것 같아요. 아, 진짜 속상해. 너무 비싸.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면요. 그렇죠. 또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막바지에 주문 전화가 몰리고 있는데 지금 막 일어나셨나 봐요. 아니 우리 채소, 고기, 뭐 그리고 과일, 생선.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이 비용만 아껴도 한 달에 얼만데요. 이 생각 하시잖아요. 네. 냉장고 청소하시면서 그 생각 하셨잖아요. 자, 오늘 베네프 무선 진공포장기 가져가시면 한 달에 16,000원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한 달에 그 이상 돈 벌어가시는 효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홈앤쇼핑 방송에서만 보여드리는 초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진공팩 50장 세트가 있고요. 자, 인기 구성은 짜라란 대용량 팩입니다. 130장까지 늘어나는데 어머 가격은 2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되니까 네. 자 지금 구성 2번으로 다들 들어오고 계세요. 네, 네. 자 방송에서만 최대 혜택이 2만 520원이에요. 이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어떡해. 지금 막 일어나셔가지고 네. 너무 예쁘다. 무선이네. 맞습니다. 무선을 꼭 확인하시고 네. 자 베네프 브랜드 확인하셨다면 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저희 그렇죠? 인사드리더라도 조금 문 열어놓을게요. 워낙 대기가 많아서 방송에서만 초특가 찬스 맞춰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방송 보셨을 때 하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